안녕하세요. 비드노즈 AI 새 기능들이 업데이트되었는데요. 업데이트 이후 말하는 AI 아바타에서 더욱 발전된 두 개의 AI 아바타가 영상 속에서 대화하는 장면을 연출해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일단 말보다 완성된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저녁의 침묵 속에 달이 비추네. 어둠 속에서 나는 혼자 떠돌아요. 가로등 빛이 나를 따라와요. 내 안의 그리움은 가슴에 솟구쳐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와요. 나의 마음 속에 이야기를 퍼뜨려요. 테스트용으로 제작하여 아바타 간의 이질감은 느껴지는데요. 이 부분은 영상 제작 시 조정 가능한 부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창의력을 발휘해 재밌는 영상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화형 AI 아바타 제작 설명만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된 새 기능들은 사용하기 어렵지 않으니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디오 생성 클릭합니다. 비디오 크기 용도에 맞게 선택하세요. 저는 동영상 크기 선택하겠습니다. 완성된 영상에 AI 아바타 얼굴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하시길 당부드려요. 화면 하단 음성 텍스트란에 대화 클릭합니다. 두 개의 AI 아바타와 구분된 음성 텍스트란이 생성되었습니다. 음성 텍스트란에 AI 아바타가 낭독할 문장을 단락별로 입력하면 되겠죠. AI 아바타 교체할 수 있습니다. AI 아바타 위치 조절도 가능합니다. 레이어 패널 장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장면 추가는 복제 또는 빈 페이지 선택합니다. 여성 AI 아바타를 내 이미지로 변경하겠습니다. 둥근 선 체크된 곳 중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보이스 선택은 손가락 아이콘 가리키는 곳에서 합니다. 이전에 저장해두었던 이미지 선택하겠습니다. 이미지 배경 제거를 하고 싶은데 현재 상태에선 배경 제거가 안 됩니다. 다시 동일 이미지 업로드하고 배경 제거 후 사용하겠습니다. 이 토킹 포토 생성 클릭합니다. 남성 AI 아바타 의상이 별로라 다른 의상을 착용한 아바타를 선택하겠습니다. 화면 빈 캠퍼스의 배경 이미지 선택합니다. 이미지를 배경 설정하니 AI 아바타가 배경 뒤로 가려졌습니다. 배경 이미지의 바탕을 마우스 우클릭하여 배경 이미지의 레이어를 맨 뒤로 보내기 선택합니다. 레이어 패널에 장면을 복제 추가하고 장면마다 배경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레이어를 맨 뒤로 보내기 선택해줍니다. 각 장면의 배경 이미지 선택이 완료되었습니다. 음성 텍스트란에 문장의 단락을 나눠 복사 붙이기나 직접 입력을 합니다. 같은 장면에서 AI 아바타 한 개만 음성 인식이 되도록 할 때는 음성 텍스트란을 빈 공간으로 남겨놓고 음성 인식을 사용할 AI 아바타 텍스트란에 문장을 입력합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동영상으로 사용해보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생성 클릭합니다. 말하는 AI 아바타로 동영상 제작해보았습니다. 동영상 생성에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커피 타임을 가져보세요. 저녁의 침묵 속에 달이 비추네. 어둠 속에서 나는 혼자 떠돌아요. 가로등 빛이 나를 따라와요. 내 안의 그리움은 가슴에 솟구쳐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와요. 나의 마음 속에 이야기를 퍼뜨려요.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 삶의 비밀을 내게 속삭여줘요. 저 멀리 세상은 변해가고, 하지만 내 안의 감정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움의 노래가 날 부르네. 내가 외롭지 않다는 걸 느끼게 해줘요. 생성 완료된 동영상에 AI 아바타가 마음에 안 들어 고민일 때는 이렇게 하세요. AI 얼굴 바꾸기 클릭합니다. 홈페이지 내 작품에서 생성한 동영상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받은 동영상 업로드합니다. 교체될 얼굴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저는 남성 AI 아바타 얼굴을 이 이미지의 얼굴로 교체할 겁니다. 업로드 포토 클릭합니다. 스왑 페이스 나우 클릭합니다. 얼굴 교체된 영상 완료되었습니다. 줌 버튼 클릭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성 AI 아바타 얼굴 교체된 모습 확인되시나요? 얼굴 교체 시스템 무료 사용은 1일 이외의 제한과 비디오 길이 15초까지만 생성 가능합니다. 비디오 길이 연장은 이용요금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비드노즈 AI 업데이트된 말하는 AI 아바타 대화형 시스템과 스와프 페이스 시스템도 많이 활용해 보세요. AI 관련 새로운 소식 있으면 영상 신속하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바이.